되게 이쁘게 생겼다. 응? 감사합니다. 이쁘게 생기고 주변에 네. 인기도 많지만 네. 내가 주변에 관심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 속에서 항상 뭔가 외로워가지고 무언가를 갈증나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엄마가 가정이 현재 없거나 남편이 네. 없는 솔로 현재 내가 가정이 깨진 것 같진 않아. 응? 아닌데 이혼했는데. 이혼했다고? 언제 했는데? 두 달 됐어요. 엄마 애들 있을 건데요, 둘이나? 네, 애들 미성년자 아니에요? 네, 있어요. 두 달이면 아직 이혼 안 된 거예요, 엄마. 제가 서류상에 아직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됐다고 나와요. 남편 사주 주세요. 79년 9월 18일. 그리고 엄마는요? 저는 85년 7월 7일요. 남편이 조금 나는 측은하다. 유출 사유가 엄마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왜 놀랬어? 왜? 뭐 때문에 이혼 당했는데?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뭐 게임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조금 좋아했어. 나는 엄마 게임도 게임이지만 외도도 보여. 엄마 밤이슬 맞고 돌아다녔는데, 응? 남자도 만나고 게임만 한 게 아닌데. 그러면 게임하면서 같이 거기서 만나는 거야? 엄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게임 하다 보면 뭐 마음 맞아서 술도 한잔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 맞아서 시간도 보내고 다들 그러지 않나요? 남편은 미치고 환장 뛰겠는데 우리 엄마 되게 태평하네. 어? 밤마다 그래 게임하면서 거기서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는데 완전 집 밖으로 나가는구나. 튕겨 나가네 너 혼자.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참. 내가 서방이라도 이혼하겠다. 아니 근데 남편이 좀 오락하고 나서 뭐 그러고 나서부터는 밤에는 안 다니고 낮에만 다니거든요. 저도 조금 억울해요. 뭐 밤에 계속 밤새도록 안 돌아다니고 이제는 정신 차려서 낮에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답답하죠.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외로운데 그걸 어디서 풀어요 그러면. 그래 엄마. 애 혼자 독박 육아를 했다 친들, 어?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나주로 게임하고 남자 만나고 엄마 술 냄새도 나. 술 잘하게 생겼는데? 그래, 하죠. 술 처먹고 나주로 싸돌아다니면서 남자 만나는데 엄마는 밤이 아니라 낮이니까 억울하다는 거야? 아휴, 엄마 정신 상태에서 긴 말 하면 뭐 하겠니? 어차피 가정이고 다시 꾸릴 생각도 없잖아.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엄마 나한테 남자 때문에 왔어. 근데 이게 남편이 아니야. 가정을 다시 꾸릴 생각도 없어. 미쳤어 완전히. 완전 자유의 몸인 것처럼 되게 좋은가 봐. 아니 그래서 사실은 뭐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사실 뭐 게임에서 45살짜리 아저씨 하나랑 47살짜리 아저씨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나은지 뭐 저도 이제 제 살 길 살아야 되니까. 야 잠깐만 미안한데 엄마. 엄마 애들 생각은 없어요? 애들? 애들이 되게 어릴 것 같은데. 애들 몇 살 몇 살이에요? 애들 초등학생? 저학년이랑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생이면 7살인데 아니 걔네 놔두고 엄마 지금 현재는 지금 이혼이 덜 된 상태니까 집 밖에 나온 거야? 응, 혼자 있는 거 현재는? 네. 애들 생각 안 해요? 애들은 뭐 시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뭐 저도 솔직히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이혼했는 마당에. 안 그렇겠어요? 미친년이네. 미안한데 짜증날라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45살, 47살 어? 이혼도 이혼이고 아이씨 다 모르겠고 애들은 아 모르겠고 지금 네 안중에는 다 없어. 45, 47 중에 누가 낫냐 지금 나더러 고르라는 거야? 그렇죠. 남편이 애들을 본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애들보다는 이제 제 인생이 깝깝하지. 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왔거든요. 뭐 남자라도 잘 만나서 앞으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알았어, 알았는데, 그래. 내가 너하고 마주 앉아 뭔 얘기 하겠니? 이거 뭔지 아니? 소금. 어. 이거 소금이야? 네. 내가 점상에 앉아가지고, 너같이 얼 빠지고 정신 빠진 년한테 처방이다, 이거. 아! 꺼져, 꺼져. 아우, 재수없어, 실장! 아! 내보내, 씨! 나와! 년이 씨! 바람이 나도 좀도 끝나야지! 나가, 이년아!